이건 좀 있어요. 지금 말고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, 네. 그때는 워낙 어머님은 바쁘셨고, 아버님이 워낙 또 성격이 자상하셔서 전화를 참 자주 하셨어요. 근데 전화하시면은, 어디니? 그러시면 제가 이제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, 그냥 바깥이에요. 그러면은, 언제 들어가니?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.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. 네. 그럼 제가, 곧 들어가야죠. 라고 말씀드리면, 들어가면 전화해라.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, 더 빨리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아니,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. 저기, 우리 아들은 이제 이렇게 기러기 애비가 돼갖고, 여기 있고. 그러면, 아유, 우리 저 큰 며느리가 이거 가엾어서 어떡하지? 그리고 며느라, 그리고 전화하면 얘는 꼭꼭 따뜻하게 둘이 서로 대화가 잘 돼. 뭐 하니? 몇 시에 들어갈 거니? 그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인다. 아니, 아버님이 몇 시에 들어갈 거니까 다 묻는 상황이에요. 상황이, 쟤는 외국에 있어요. 그러니까 쟤는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거기서 저 있고. 근데 어머니가 차이한 거 지금 외국에 있을 때 아니었대요. 외국에 있을 때. 아니, 외국에 있을 때 아닐 때 그러시네. 그래서 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해서. 아, 무료한 시간 아니었대. 아니, 그게 아니었대잖아요. 쟤는 그만큼 사랑을 받은 거야. 감시받은 게 아니다. 이거 말 못하시겠다, 이제. 이제 말 못하시겠다.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, 뭐.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, 뭐. 어떡해. 아니다요. 나는 곱받은 거 아니고 곱받은 걸로. 내가 괜히 얘기하는 걸로. 아주 아까 오해를 하더라고. 괜히 얘기하고 남은 소리가.